아, 저기요? 드디어 왔구만. 머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사실 난 미래에서 왔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머리가 풍성했었지. 야채 많이 먹어두게. 내가 바로 자네 미래야. 와, 나 씨. 자,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몸보신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몸보신이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버킷리스트 그 마지막 편으로 총 두 곳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찾아가는 곳은 이미 SNS에서도 많은 사진들과 호평들로 찾아가기 전부터 기대가 엄청 컸던 곳으로 제주도민들의 맛집이다, 어디서나 먹을 수 없는 건강식이다 라는 타이틀이 붙은 유명 식당인데요. 시내와는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찾아내는 데는 약간의 운전 실력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뭔가 이름부터 크리스찬해 보였는데 외관도 작은 교회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 소개가 된 곳인데 저희는 방송은 보지 못하고 인별그램에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곰치만두라는 것을 보고 그 맛이 궁금해 방문을 해봤는데요. 곰치의 물량 부족으로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안돼! 실내는 입식과 자식 혼합 속으로 이루어진 깔끔한 중형식당의 모습이었고요. 저희는 곰치만두가 주문이 안 돼서 무한 접시와 콩국수, 고사리 비빔밥을 주문해봤는데요. 웨이팅은 없었지만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신 손님들이 많아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분 정도의 기다림 끝에 밑반찬과 주문한 두부 한 접시가 나왔는데요. 반찬으로는 열무무침, 호박찜, 김치, 깍두기 등이 나왔고요. 소고기 전문가는 손에 힘이 빠진 듯 하네요. 두부 한 접시는 곰치 나물과 간장, 두부가 크게 6조각이 나왔는데요. 나물과 두부라니 이 조합은 상상이 가지 않았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떤지. 어때요? 이 곰치가 되게 쌉싸리하거든? 맛은 모르겠어. 공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먹어볼게. 두부가 좀 탄력이 있네. 짜잔! 정말 기대가 되는 맛인데요. 나는 좀 입맛에는 잘 맞는데 되게 심심한. 그냥 매력있다. 흔히 못 먹어볼 맛. 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고기 전문가에겐 맛의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았던 반면 콩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쌉싸한 곰치나물과 부어한 두부와의 조합이 그닥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뭐냐? 짜잔! 이번에는 검은 콩국수 차례. 보기만 해도 꾸덕하면서도 진한 콩물에 노란색 면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면은 호박이 들어가서 노란빛을 띈다고 합니다. 한번 국물 맛을 볼게요. 먼저 먹어. 어때? 고단백인데? 미숫가루 같아. 그렇지, 미숫가루. 콩물은 고소하면서도 진한 미숫가루가 생각나는 맛이고요. 면을 한번 먹어봅시다. 면은 호박이 들어가서 그런지 일반적인 면과는 다른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슴슴하면서도 달큰함이 살짝 느껴지는 게 옥수수 면과 닮아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수명이 한 10년은 늘어나는 느낌. 이것 좀 먹어봐봐. 이 반찬들은 뭐 정말 조미가 하나도 안 된 자연 친화적인 맛으로 도시적인 입맛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강한 호불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고사리 비빔밥. 들어간 재료는 해초류와 고사리, 계란지단과 무채가 심플한 세팅으로 나왔는데요. 여긴 이름이 방주식당인데 절밥식당이 왠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지. 요거인가? 비빔밥은 고추장을 취향껏 넣어주신 다음 막 비벼. 자연 친화적인 비빔밥의 맛은 과연 어떤지. 진짜 심심하다. 진짜 오래 살겠다. 고추장을 많이 넣으라고. 조금만 더 넣어. 이 국도 한번 먹어봐요. 되게 맛있어. 어, 그래? 이상해로 맛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진짜? 쳐도 한 입. 조미료 1도 안 쓰신다. 어, 여기 어. 조미료를 아예 안 쓰신다. 와, 대박이다. 아니, 조금 조금씩은 다 넣잖아. 어. 아무리 웨빙굿이라도 여기는 아닌데 땡땡. 기름하고 소금만
다 간을 하죠. 건강 음식이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우리가 정말 조미료에 많이 길들여졌다는 걸 느끼는 게 지금 여기서 먹는 게 좀 힘들어. 근데 맛있긴 해. 그래도 여기 양이 많다. 다 먹을 수 있겠어? 다이어트 식품이니 먹어도 살은 안 찌겠죠. 두부만 조금 남기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비지 공짜래. 26,000원대고요? 네. 여기 필요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소금 주세요 그냥. 아. 미안해. 아까까지 잘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잘 먹기 힘들었습니다. 음식을 못하는 거는 아닌데 너무너무 자연적인 맛을 내는 데라서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호불호가 많을 것 같아. 여긴 콩이 주재료이고 조미가 안 된 자연 친화적 음식들이라 절에서 밥을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담백해 맛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흔히 맛볼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을 수 있지만 담백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려볼 만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출국하기 전 제주도의 여운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식당인데요. 바로 순옥인의 명가입니다. 내부는 입식과 자식 테이블로 이루어진 꽤나 큰 대형 식당의 모습이었고요. 메뉴판이 꽤 두껍게 나왔는데요. 각각의 메뉴들의 사진이 붙어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편의성은 괜찮았는데 저처럼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겐 주문하는 데까지는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방금 전 비건 푸드를 먹었기 때문에 전복죽과 무례를 주문해봤고요. 사이드에 비치된 양념통과 김은 음식을 기다리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확실히 공항 옆에 식당이라 스피디하게 밑반찬이 세팅되어졌는데요. 총 6가지 반찬으로 깊은 손맛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었습니다. 차라. 지금까지 다녀봤던 식당들 중 세팅 스피드로 치면 이곳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것 같은데요. 체감상으로는 거의 고속도로 휴게소 핫도그 구입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소고기 전문가가 뭘 하나 봤더니 전복을 세고 있어서 그냥 섞어졌고요. 이게 15,000원? 나쁘지 않은데? 들어간 재료도 전복, 성게알, 오이와 무 가격에 맞게 적당히 들어간 모습이었고 피드와 구성은 괜찮았는데 맛은 과연? 초에 먹을 유명한 그런 공포나 청수 같은 그런 맛은 아니어서 가격이 좋잖아. 이게 1인분에 이거 한 그릇에 이거 말아 먹는 거면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맛있어. 이번엔 전복죽 차례. 본죽인가? 응? 본죽. 로컬의 특성보단 익숙하고 친숙한 맛이 딱 본죽이었고요. 둘 다 맛있었지만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전복무례와 전복 내장으로 지은 밥이 좀 더 제주도 로컬을 느끼기엔 괜찮았던 메뉴 같았습니다. 밥만 먹어도 맛있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전복죽과 무례 총 27,000원이 나왔네요. 잘 먹었다. 가격이 딱 적당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가까워가지고 보니까 아까 거의 절반이 서울 가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딱 여기서 먹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려고. 자, 이번에 그 제주도 버킷리스트 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다 좋은데 가는 데마다 너무 웨이팅을 많이 해서 좀 지쳤어 지금. 예전에는 웨이팅이 없었는데 또 변했어. 뭔가 맛있다고 조금만 이렇게 리뷰에 네이버에 올라오면은 엄청나게 몰려들고 막 이래서 기본이 여기 지금 다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게 기본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들 뭐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사는 현지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 짜증나지. 너무 사람들이 뭘 먹으러 갈 수가 없지. 그렇죠. 자, 오늘은 제주도에 꼭 가봐야 할 먹킷리스트 중 두 곳을 소개해봤는데요. 제주도에 워낙 맛집들도 많고 여러분의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한 곳들은 여러분들의 여정에 맞춰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최근 제주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도민 여러분의 큰 피해 없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